오늘도 1분 너바 소식 고고! 보스턴은 현재 벤 시몬스 영입을 심각히 고려 중이며 어떤 방식의 딜이든 제일런 브라운은 무조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보스턴이 시몬스 영입, 반대로 필라델피아의 브라운 영입, 어느 팀이 더 이익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은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약 1에서 2주 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 출발이 좋지 않은 제이슨 테이텀이 과연 보스턴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요? 레이커스의 컨디셔닝 코치가 르브론 제임스의 부상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복부 부상으로 인해 1, 2개월을 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네요. 늪광불개는 이제 더 이상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콜린 야스턴은 왼쪽 무릎 반월판 부상으로 무기한 아웃되었으며 조엘 엔비드는 야로나 프로토콜에 들어갔으며 최소 10일 동안 경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부상으로 결장 중인 인디애나의 득점기계 TJ 워렌이 12월이나 1월 중 이번 시즌 데뷔전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네요. NBA 관계자들은 레이커스가 알렉스 카루소를 놓친 것이 아주 큰 실수라고 했습니다. 카루소가 엄청난 잠재력을 갖춘 선수는 아닐지라도 높은 BQ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수비수라고 말했네요. 그리고 레이커스가 카루소를 놓아주었을 당시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